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, 보면, 무기 수에 대해서 그 가석방된 사례가 2015년에는 1명이었는데, 2018년에 지금 40명으로 늘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신림역이나 뭐 서현역 같은 이런 아주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그 피고인들이 또 무기형을 받아서 이게 또그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그런 국민적인 또 불안감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저는 그이 가석방의 지금 요건을 기존에 지금 20년이잖아요. 가석방 심사 대상이. 근데 이것을 30년을 늘린다.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무기형에 대해서 가석방을 없애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신설하는 그렇죠.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? 저희는 지금 이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절대 사회로 복귀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 이제 보면은, 그런데 이제 이 가석방위원회를 지금 이 개정안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어떠신가요?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해온 전통은 이건 행형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법원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좀 지금까지의 그이 시스템에서 좀 어긋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은 이미 이제 법사위에 법안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안전, 또 특히 이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감 불식을 위해서 이제 이 가석방 없는 그 무기형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별도로 또이 부분도 뭐 입법 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무부에서 의견을 밝혀주시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좀 저희도 드리는 바입니다. 준비하겠습니다.